사랑은 기억이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1년간 힘든 와중에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외로 모시게 되었고요. 묘비에도 써있듯 저희를 계속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 생각나고요. 같은 시간대에 뭐 잠깐만 아니었지만 여전히 누울 때마다 빈자리가 그립고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몰래 울기도 하더라고요. 예,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럴 때도 많이 그립고 특정한 때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고 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면 오늘 야외 안치식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또 늘 생전에 우리 식구들 이렇게 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추모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또 식구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